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일주론 병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일주가 병인을 가지고 있다. 일단 병화의 특성, 일간을 특성을 찾자. 병화는 태양을 상징해 준다. 태양은 기본적으로 좀 빵빵해야 합니다. 강렬해야 돼요. 얘는 빛을 통해서 살균 작용을 해주고, 그리고 생육을 해줍니다. 생육. 키워주는 일을 한다는 거겠죠. 태양이 떠오르면 만물은 다 쳐다보고, 그 다음에 태양은 비춤으로써 만물을 자라게 해준다. 그런데 특성 하나가 있다. 병화는. 태양은 공평하다. 자기가 기분이 좋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비추는 양이 적은 것이 아니라, 일단 태양이 떠오르면 공평하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특성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균작용이라는 것은 병화가 떠오르면 모든 그 어둠과 그늘이 사라지기 때문에 균 자체도 여기서는 살균이라는 것은 나쁜 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화는 굉장히 우리가 일간 중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병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밝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인기와 자존감, 명예를 먹으려고 한다. 왜? 태양은 떠오르면 만물이 쳐다보니까 인기와 자존감이 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병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남녀 공히 대부분이 자기의 어떤 그 역할, 자기가 주어진 그런 역할에서 돋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좀 힘듭니다. 늘 돋보이고 드러내는 일을 하고자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아이들 교육에서 특히 병화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특히 문화예술에 대해서 잘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인, 여기는 편인에 해당이 됩니다. 어머니를 상징해 줍니다. 편인. 인수죠, 인수. 어머니가 배우자 자리에 앉아 있다. 이 안에 지장간을 보면 무병갑이 있습니다. 무병갑. 병화에게는 무토도 좋고 병화도 좋고 갑목도 좋다. 기본적으로 병화는 인 자체를 굉장히 즐긴다. 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장생이라 그럽니다. 장생. 12운성에선 장생이에요. 그러므로 병인 일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남녀 공히 배우자 자리가 기본적으로 좀 빵빵하다. 힘이 있다.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는 조금 다른 일주에 비해서 좋은 운을 갖고 있다. 좋은 일주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병 자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 비추고 생육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태어난 달에서 인묘진을 태어났다. 인묘진. 인월과 묘월과 진월에 병인 일주에다가 인묘진월에 태어난 병화다면은 봄철의 태양이다. 봄철의 태양은 만물을 자라게 할수 있는 특성은 굉장히 좋다. 이럴 때는 섬세한 면으로 봐줍니다. 섬세하다. 병화치고는 굉장히 섬세하다. 왜? 만물을 자라게 해주기 때문에 강렬한 태양은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인묘진월에 인을 갖고 태어난 병화는 뭐냐? 가르치는 쪽에 굉장히 능력이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 쪽에 굉장히 능력이 있다. 이렇게 참고해 보면 됩니다. 인묘진월에 태어났다면은 봄에 태어난 병인 일주다면은 신은 사오미 정도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오미. 사오미 정도 있다면은 태양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인묘진을 생육하는데 조금 더 소홀함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인기와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면 됩니다. 만약에 임묘진이 아니고 이제 사오미월에 태어났다. 사오미월에 태어났다면 병인일주에다가 사오미면은 강렬한 태양이구나. 강렬한 태양이구나 할 때는 뭐냐? 얘가 뭔가 비추어서 키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태어난 달은, 아니 태어난 신은 신유술로 있으면 더욱더 좋다 이렇게 보겠죠. 신유술은 결실을 이야기하고 가을을 상징해 주는 거니까 인묘진에 강렬한 태양이 있다면 시가 신유술 시에 해당이 된다면 조기에 일찍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참고해 보고 설명해 주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신유술 병인일주가 신유술 가을로 태어났다면 가을의 태양은 좀더 강렬해야 돼요. 가을의 태양은 나무의 모든 식물과 모든 작물에 강렬한 태양을 주고 여기에서 금 열매를 맺어줘야 하는데 태양빛이 약하면은 열매가 약하고 음지의 나무기 때문에 신유술이라면은 더욱더 강렬한 태양을 원하기 때문에 이때 또한 뭐냐? 강렬한 사오미 정도가 최소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에서는. 이 정도 있을 때이 운의 흐름에서 굉장히 성과를 거두고 능력을 거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자 축으로 갔다. 겨울로 들어가는 병인 일주다면 이미 빛을 힘으로 잃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힘을 잃었기 때문에 이때는 상징성으로만 있다, 병화가. 그러므로 태어난 신은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은 건가? 만약에 이 해자축에서 신유술 월이다면 힘과 빛을 잃어버린 태양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자기 역량 발휘하기가 힘들다. 두각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만약에 겨울에 병화이다면 최소한 사오미 정도에서는 들어가 주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 기본적으로 병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화기가 태어난 연과 태어난 시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힘으로서의 영장 발휘를 한다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병화가 해자축으로 들어가고 신유술로 들어가거나 임묘진으로 들어와서 운의 흐름에서는 해자축으로 간다면 봄에 병화 태양이었는데 씨가 해자축으로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대기만성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때가 물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녀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은 조금 때를 기다리면서 오히려 격려를 해주고 가야 이 병화의 역할을 하는데 조기에 성공을 거두려고 노력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병 자체는 신을 기본적으로 좋아합니다. 병신 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묘월에 됐다. 만약에 신묘월이라면 이때는 병신합으로서 묶이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는 자기가 정체를 득재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득재. 재를 취했다 하는 것이지 이때는 묶였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 자체가 신을 취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상태가 병과 이렇게 있다면은 이럴 때는 병신합은 묶였다 보기 때문에 이때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 잘 참고해서 설명하고 풀줄 알아야 합니다. 득재를 했냐, 내가 취했느냐, 아니면 묶였느냐. 일간이 합을 할 때는 득재, 득령, 득을 했다 그러는 것이고 타 간에서 합을 할 때는 묶였다. 그러므로 명리 사주를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묶인 거하고 취한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사주를 놓고 보면 여기서 병인을 놓고 한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병인인데 만약에 이게 지금 묘월에 지금 태어났다. 묘월인데 갑진이다. 예를 들면 갑진이다. 갑진이면 묘월이면은 병인 정묘다 이렇게 보겠죠. 정묘 이렇게 지금 볼수 있겠죠. 그럼 태어난 시 하나를 보자. 시는 만약에 되면 45시다. 그럼 병시는 갑오시네요. 갑오시. 자, 이렇게 사주가 이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태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2월달 음력의 태양이구나. 목의 기운 자체가 전반적으로 목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돼 있다. 화도 여기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 정화는 사화라 그럽니다. 힘이 없다. 약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얘는 지원군이 들어와야 힘을 쏟고 진력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유가 들어올 때는 매우 상처 입을 때 얘는 힘을 거의 잃어버립니다. 자, 이런 사주다면은 목과 화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묘월이니까 봄에 태양이다. 근데 태어난 시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도 얘가 2월 달에 태양이 강렬한 힘을 발휘하니까 충분히 이 묘월이면 개나리 진달래를 꽃피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얘도 꽃 피울 수 있고 얘도 꽃 피울 수 있고 이 속에 있는 을목도 꽃 피울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있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여기에서 빵빵하게 힘을 실어주니까 세 가지를 동시에 키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사주다면은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밝은 아이다.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자기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 어린 학생이다면 뭐냐 이렇게 태어났다면 충분히 여러 교과를 충분히 공부하고 인수니까 이 공부 저 공부 이 공부 충분히 학습량을 많이 주어도 소화를 시키고 공부한 아이구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주에서 운의 흐름에서 대운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일단 이 정도다면 좋은 힘을 갖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태어난 월지가, 월추가 여기에서 가을로 태어났다. 자, 유로 들었다. 그러면 갑이면 유면은 개유가 됩니다. 개유. 만약에 이런 상황에 병화를 갖고 있다. 그러면 개유는 진유 합을 갖고 있네요. 금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수의 기운도 있다. 이런 경우는 얘가 조금 과부하를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병화를 가지고 가을철에 이 농작물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쓰고 있죠. 근데 얘는 이런 때 개수 하나만 제거해주는 무토가 천간에 뜨기만 하면 이럴 때이 사주는 또 엄청난 역량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얘만 제거되면 이 사주는 굉장히 맑아진다. 왜? 비가 멈추니, 비가 없어지니, 강렬한 태양이 대지를 비추어서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정도 사주다면은 가을철에 화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병화는 자기 역량을 굉장히 잘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줘도 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사주는 이한 글자 한 글자를 가지고 어떻게 영향을 갖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는 것이 참으로 매력 있는 학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병화가 힘이 있냐, 없냐. 근데 이 정도다면은 기본적으로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태어난 시가 오시가 아니고 오시가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서 해시다. 해시라고 나온다면은 갑목 자체는 여기에서
기해가 되네요. 기해. 이럴 때는 기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해시가 된다면은 병화의 기운은 많이 좀 힘들다. 이럴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병화가 과부하 걸렸다. 과부하 걸리니까 뭐냐면 참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하면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을철의 태양인데 시간을 보니까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는 달이 떠 있어야 하는데 태양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 목을 키우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 이 병화는 답답하죠. 이럴 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병화가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통해서 고생과 수고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긋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유형이 어떤 유형인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열매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주를 살려주는 것은 뭐냐면 이 대운에서 얘를 제거시키는 화기가 들어올 때 다시 이 병화는 강렬하게 힘을 작용한다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을 해주면은 거의 빈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병인 일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일주를 가지고 병인 일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태어난 달, 태어난 시 이걸 비교해 보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올려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